노브의 아랫부분에 EQ Adjust라고 써진 버튼이 있습니다. 이퀄라이저를 조절해 줄수 있는 버튼인데요. 이퀄라이저라는 것은 음의 주파수를 조절해 주는 장치입니다. 마스터 볼륨 옆쪽에 있는 세 개의 노브를 사용하는데요. 원래 이세 개의 노브는 위쪽에 써진 대로 톤 컬러, 멀티 팩터, 코러스 딜레이 이렇게 노브 위쪽에 써져 있는 기능을 조절해 주는 노브입니다. 그런데 EQ 버튼을 누르면 빨갛게 점등이 되면서 이렇게 이어진 로어, 미들, 하이 부분으로 음역대를 조절해 주는 기능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노브를 돌려서 각각의 음역대의 레벨을 자유롭게 조절해 주실 수 있습니다. 왼쪽으로 돌리면 각 음역대가 약해지고, 오른쪽으로 돌리면 각 음역대가 강하게 들리게 됩니다. 톤을 하나 정해놓고 각 음역대별로 돌려가면서 이퀄라이저의 효과를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EQ 버튼 옆에 어사인 버튼이 있는데요. 이것도 EQ 버튼과 마찬가지로 눌렀을 때 빨갛게 점등이 되면서 노브의 기능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EQ가 이렇게 눌렀을 때세 개의 노브의 기능을 바꾸는 것이었다면 어사인은 1번부터 8번까지 기능이 바뀌게 되는 것인데요. 1번 노브를 점등이 안된 상태에서 돌려보면 톤 컬러를 조절해주는 파라미터가 작동을 하는데요. 어사인 버튼을 눌러서 돌려보면 제가 1번 노브에 밴드 다운이라는 파라미터를 지정해 놓았는데 그것으로 바뀌게 됩니다. 버튼이 안 눌렸을 때는 위쪽에 있는 기능을 담당하고요. 어사인 버튼이 눌렸을 때는 1번부터 8번까지 자기가 좋아하는 파라미터를 지정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정하는 방법은 메뉴 버튼을 누르고 시스템으로 가서 어사인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어사인에서는 페달, 휠, 노브를 지정해 주실 수 있는데요. 방향키를 이용해서 노브로 가시면 노브 1번에서 8번까지 원하시는 파라미터를 지정해 줄수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파라미터들이 선택되어질 수 있습니다. 페달과 휠도 같은 방법으로 다양한 파라미터를 적용해서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컴프레서 기능은 음량의 격차를 눌러서 음압을 높여주는 것입니다. 컴프레서 버튼을 누르면 불이 들어오고요. 온 상태로 된 것이고요. 다시 누르면 버튼의 불이 꺼지면서 오프 상태로 전환됩니다. 컴프레서를 걸었을 때 음압이 좀 높아지면서 더 튀어나오게 들리는 느낌을 주실 수 있습니다. 톤에 따라서는 소리가 디스토션 돼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Shift 버튼을 누르고 컴프레서 버튼을 같이 눌러주면 컴프레서 설정을 바꿀 수 있는 화면이 나오는데요. 이곳에서 컴프레서 설정을 자유롭게 바꿔서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트랜스포즈는 조옮김이라는 뜻입니다. 트랜스포즈 버튼을 누르고 있을 때에만 조절할 수 있는 화면이 나타나는데요. 버튼을 눌러준 상태에서 디크리즈나 인크리즈 버튼을 눌러주면 조를 옮겨줄 수 있습니다. 숫자가 1씩 움직일 때마다 반음씩 움직이는 것입니다. 만약에 C코드를 이렇게 쳤는데 여기서 트랜스포즈 1로 바꿔주면 나는 C를 쳤지만 건반에서는 C샵을 친것 같은 효과를 내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트랜스포즈가 플러스 2가 되면 반음을 두번 올려줬다는 뜻으로 나는 C코드를 그대로 쳤는데 D코드를 친것 같은 소리를 내주는 기능입니다.
트랜스포즈를 0으로 돌리면 다시 원래 치고 있는 음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또 C1을 기준으로 트랜스포즈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바로 건반을 누르셔도 트랜스포즈가 됩니다. 트랜스포즈는 마이너스 5에서 6까지 조절해 주실 수 있습니다. 연주를 하다가 트랜스포즈가 되어 있는 건지 아닌 건지 헷갈릴 때 트랜스포즈 버튼을 보시면 트랜스포즈가 한 키라도 적용이 되어 있으면 트랜스포즈 버튼에 불이 들어와 있고요. 트랜스포즈 버튼에 불이 꺼져 있으면 트랜스포즈가 적용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니 버튼을 보시고 현재 상태를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조음김이 0일 경우에는 트랜스포즈 버튼을 눌러도 버튼에 불이 들어오지 않고요. 버튼을 누르고 있을 때만 화면이 켜지게 됩니다. 우리가 현실적으로 12키를 다 연습해 놓을 수는 없는데요. 한 곡을 C키로 연습을 잘해 놓으면 트랜스포즈 버튼 하나로 쉽게 조를 바꿔주실 수 있기 때문에 노래 부르는 사람의 음높이에 맞추거나 트럼펫 등의 조음김 악기에 악보대로 연주하고 싶을 때 정말 편리하게 조를 바꿔서 연주해 줄 수 있는 기능이 되겠습니다.